화해했대. 드디어 둘이 화해했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고 화해해. 그리고 이제 화해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까지 올랐답니다. 오메데또. 케이크가 씨 피자야. 아니 아재요, 그 상의 차리는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리본을 하면서 왜 상의는 안 입고 있는 거야. 아 뭔가 이상해. 아 왼쪽이 여자라고? 아 지금 임신했다고? 디사스터 워닝. 어 뭐야? 네, 이 로블록스 추행을 하는 바람에 벼락을 맞아버렸네요. 이 벼락이 랜덤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딱 맞냐? 그죠? 네. 천벌이었다. 어느 대학교 축제 문이 이과 대항전이래. 세종대학교 연합운동회 이과 vs 문과. 수학을 안 배워서 너가 분수를 모르는구나. 국어를 안 배워서 주제를 모르는구나. 야, 재밌다. 백날 첫날 계산해봐라. 애인 마음도 모르는데. 백날 첫날 토론해봐라. 정답도 모르는데. 지구 과학도 모르는 것들은 지구를 떠나라. 한국사도 모르는 것들은 한국을 떠나라. 오, 오, 오. 네, 둘 다 막상 막하인 것 같아요. 2000년 전 사람들이랑 놀아서 뭐하게. 문과. 투 문과. 아, 할아버지가 닌텐도로 젤다를 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아빠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커서 아빠가 돼서 애기 데리고 또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스위치로 하고 있고 게임을. 이때는 NES로 하고 있었대. 방시혁 발 밟혀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라는 트윗 본 이후로 이 사진만 보면 웃음이 안 멈춤. 아! 아! 군대 선임 잘못 걸린 것 같다. 갑자기 맞선임이 나 부르더니 너 뒤에서 말 나온다 이러길래 뭐지 했는데 뒤에서 병장이 잉 이러면서 달려오더니 둘이서 존나 쪼갠다. 야 너 뒤에서 말 나온다. 어? 똑바로 해. 잉! 방에 아빠 들어왔을 때? 아, 반, 역재생이네. VR채 타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안순탕면? 순하군 안성탕면. 안성탕면인데 매운맛이 없어? 스쿠빌지수 0의 순하군 안성탕면. 스쿠빌지수 0을 누가 먹니? 아, 라면이 안 매우면 뭔 맛으로 먹어? 원래 안성탕면이 스쿠빌지수가 600? 신라면이 3400이래. 근데 안성탕면은 600이래. 근데 그 600도 없애버린 거야? 순한 맛 좀 볼래? 맵찌리들을 위한 스쿠빌지수. 어, 맵찌리. 야, 이 순하군 안성탕면은 맵찌리나 먹는 거야. 어허, 맵찌리라뇨. 한국 공기가 600이야? 어떻게 색깔이 빨간색인데 안 매울까? 무슨 맛일지 궁금하긴 하다. 이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농도를 없앴대. 고추인데 매운맛이 없어? 한번 먹어봐야겠다, 근데. 무슨 맛일지 궁금합니다. 그냥 물맛 나는 면 아니야? 엉덩이용 피스가 여기 두 개 있어. 짜잔 완성. 이걸 완성이 아니에요. 이게 완성인 거야. 알겠죠? 야 스타워즈 뭘 좀 안 해. 해외로 수출된 동탄 K동탄룩 미시룩 미시룩 이거거든. 갤럭시 플립이야 돼? 아 구찌 스네이크? 샤넬 블랙 미디엄 클래식 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에어팟 프로 그 다음에 뭐 저쩌고 와우 마더 퍼펙트 바디 스터닝 뷰티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동탄 룩이야 그죠? 와우 마더 이게 바로 K파워다. 동탄 룩은 인정이다. 오 멋있는데. 오
어, 대업.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 어, 이상한 거와 멋있음 그 어딘가에 있어. 완전 이상하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멋있지도 않고, 어딘가에. 스파게티 필터링이래요. 이태리에서 이 사람 IP 추적을 하고 있답니다. 테라리아래. 아재요, 거기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이건. 맞아, 맞아. 테라리아. 진짜 테라리아네. 이게 무슨 장면이야? 내 여자를 볼 때 괜히 긴장한다 이거지. 탕으로 유행하는 거 병신 같긴 한데 억까하는 것도 별로긴 하대. 당이 많아서 위험하다? 오렌지 주스한테 당 함유 따인다. 끈적끈적거려서 치아에 안 좋다? 편의점에 널리고 널린 카라멜 젤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함. 먹고 난 꼬치 때문에 주변이 엉망이다? 닭꼬치 핫도그 이런 것도 꼬챙이 존나 나온다. 다 그냥 억까하려고 안 달랐다. 근데 댓글에 그러니까 세 가지 음식의 단점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음식이군 이라고 하니까 어? 그러네? 어? 그러네? 개 같은 음식 맞네? 하고 탕으로 혐오한대요. 자기가 다 써놨네. 잘 안 해.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 만화와 현실의 차이? 만화에서 여자에게 둘러싸인 남자. 또 하림이야! 으악! 저 남자. 현실에서 여자에게 둘러싸인 남자. That man is gay! So gay! 그게 이제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남자로서 저런 곳에 있는 거랑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뭐 저 구성이면 그래. 아무튼 네. 야, 너 그러다 뭐부터 훈수를 둬야 할지 모르겠네. 저건 전기냐 가스냐. 저거는 하이브리드 구이다. 현역이면 체포 부대에서 저 뭐 이거 왜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래. 어? 굳건히. 아, 뭔가 되게 불쾌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 이 녀석. 국방신 레퀴엠. 생긴 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내 말이 그지? 기분 나쁘지 않아? 뭔가, 뭔가임. 난 마블의 아시아인 히어로 말고 아시아인 악당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린 시절 강요된 영재 교육에 의해 미쳐버린 지킬앤 하이드형 재민교포 악당. 어, 있는데? 마블이 아니야 DC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재수생 빌런 하드헷. 수능 준비하면서 노가다 뛰는 중이래. 얘가 준대 뭐 없어 보인다, 그지? 미국인이면은 미국 배경에 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런다니까. 어? 군대도 안 간 놈이 뭐 개짓거리야. 어이 김씨 벽돌이나 날러. 약간 어, 약간 그런 느낌. Bro, but the wrong shot. 미친 스킬 아니야 저거. 왜 끝에서 저러고 있나 했네. 아무도 못 보게. 자기 뒤 못 보게 한 거야 지금. 아무도 내 뒤를 보지 마. 저출생 경향으로 원료인 엄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그렇다고 해. 엄마 손파이 이렇게 작아졌냐고. 여기 위를 좀 자른 것 같은데 그지? 여기서 여만큼이 사라진 것 같아. 여기 사라졌어 여기. 아 진짜 엄마 없네. 방심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어 뭐야 씨, 어, 뭐야 하이드 인 더 부시. 와 이거 캡칸 색깔 때문에 또 몰랐어. 어 위장색 지리네 캡칸. 여기 계속 있었어요. 뭐야? 와 이거 진짜 몰랐다. 누워 있었구나. 야 나는 근데 레슨 얘기 잠깐 하자면 난 이게 좀 재밌었어. 옛날에는 좀 이게 피아 색발이 잘 안 됐거든. 좀 어둡기도 하고 막 저런 옷 때문에 안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쾌하다고 많이 바뀌었어 요즘에. 근데 어 나는 저때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약간 스릴러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완전 캐주얼 FPS가 된 것 같아서 이때가 더 재밌지 않았었나 이런 게
좀 역겹긴 한데 전쟁이나 전투할 때 이런 카모플라주 하잖아. 당할 땐 얼마인데 내가 할 땐 저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 전력실 써야 하는 이유. 준비 많이 돼서? 갤럭시 100배 좀. 삼성 유저 비 라이크. 100배 좀 못 참지. 성능 오졌다리. 100배 줌 했다도르. 아 야발, 방금 가스 안전검 사러 지금 왔는데 내가 아 제 집 좀 더러워요 했는데 아 괜찮아요 하시더니 집 들어오자마자 고객님 진짜네요. 고객님 집이 진짜라고 하지. 너 집 더럽잖아. 그럼 뭐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하길 원했던 거야? 아 집이 돼지우리 같네요. 집에 돼지 키우시나요? 라고 할 뻔. 현란한 손기술. 와 위험해 근데. 야 어우 야 위험해. 위험하다고 하지마. 어우 야 씨 위험해. 백설공주와 나쁜 이유. 엄마가 없을지도 몰라. 참 안됐다. 지인은 엄마가 없나보다. 되게 열받는 점은 엄마가 없나보다 참 안됐다 막 착한 척하면서 비수를 가슴에 뻑뻑. 엄마가 없나보다. 엄마 없냐 이게 아니야. 엄마가 없나보다. 자세가 중요한 이유. 맞아 턱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아 진짜? 아니 저기요 이거 좀 마지막 좀 다른데? 대리게임 해명 레전드. 근데 야발 프로게이머가 18살 때부터 꿈이었어서 게임을 해야 하는데 셧다운 뒤에 개 야발 병신 같은 법이 생겨서 내가 게임을 못해서 엄마 걸로 처음 만들어서 게임 했는데 스노우볼이 굴러서 여기서 터지네. 아니 내 잘못은 맞는데 내가 엄마는 대리를 왜 해줘. 아들 밥 먹고 대리 좀 해줘. 아들 엄마가 롤이 좀 힘드네. 티어 좀 올려줘. 너무 규제를 많이 해. 특히 게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제 좀 그만둘 때 되지 않았나? 바다 게임인지 바다 거북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된 건데 아무튼 이상해. e스포츠 가장 강한 나라인데 동시에 억압을 가장 많이 해. 그런 거 아닐까? 억압을 해야지만 오히려 그 하고 싶은 그 의지가 생기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너 공부해 하면 하기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너 공부 절대 하지 마 이러면은 아 왜 하지 말라고 하지? 하고 싶어지는데?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처럼 금주법처럼. 그러니까 막 맥주값이 비싸지고 막 더 맥주 땡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 절대 게임하면 안 돼. 어리면 게임하지 마. 너 게임 셧다운 이제 하지 마.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지. 미국도 천재가 많은 게 이건 뭐 그냥 제가 재미삼아 어디서 들은 건데 미국에 천재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는 애들 가지고 기기라고 하거나 너드라고 하면서 준내 막 해. 막 괴롭히고 막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애들이 그 방골 막 기질이 생겨가지고 막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저거 해가지고 과학자가 되는 거야. 내가 소전을 극혐하게 된 이유. 소전은 오버워치 캐릭터죠. 아니구나. 소전 소녀전선이구나. 아, 모바일 게임이죠. 전남친이 소녀전선 같이 하자고 난리쳐서 미안하다고 내 취향 아니라고 했는데 개지랄을 떨길래 억지로 같이 했대. 와 남친이 소녀전선 게임을 하는데 저 남자 대단하네. 여자친구가 있어 소녀전선 하는데. 같이 하는 걸로 모자라는지 게임 킬 때 그 캐릭터 소조젠센 하는 거 따라하게 하고 G41이라는 총 캐릭이랑 목소리 비슷하다고 걔 대사 따라하게 함. 근데 대사가 주인님 이뻐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이런 거 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런 것도 못해주냐? 사랑이 식었냐? 어쩌고 하면서 내가 안 해주는 게 잘못했다는 듯이 말하고 몇 달 동안 통화할 때 소녀전선만 처하면서 그러고 있었음. 그거 보통은 여친한테 숨기는 게임 아니냐? 내가 암만 오타쿠여도 보기 불편한 일러 많던데 그걸 왜 나한테. 저런 걸 여친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야 성공했네. 이거 아니야. K 일론 머스크 아니야. 어? 야 이 누구야? 여친아 일로 와봐. 주인님 이뻐해 주세요 한번 해줘. 쇼조 젠센 게이머들은 기가 체드다. 쌍남자들은 다 소녀 전선 하더라. 슈크림 도어가 열립니다. 발 빠진지 역은 전통차와 생강차 사이가 넓으니 먹이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찐빵도 쪼시 꼬소 떠미네 잭.
金榜落在谁？歌手当面呢？歌手当面呢 ？Jack， Jack， 왜들리냐？그러니까돌아온오리지널전복카레메가도전전복카레 6kg 현상금200만원30분이내클리어도전시상금100만원주고결식아동100만원기부와100만원기부멋있다너무너무좋은이벤트인데이런거는일반인은못하고그유튜버들을노려서하는것같아먹방유튜버들와가지고한번도전해봐라그래서이챌린지이런거좋아하잖아거기다가100만원기부도있으니까먹방유튜버들이되게딱하기좋은것같은데30분이문제지2시간이면나도할수도있을듯아그말취소할게요 아분명히아분명히여기서볼때는약간어약간지읍밥같았었는데 분명히이때는지읍밥같았었는데이사진을보니 머밥은나였네 저들어가나저거저먹으면서변도보면서먹어야 어이게먹으면서같이내려줘야이게가능할것같은데 Okay, I'm alone. You are alone. 여기분명히뭐써있긴하는데 You are not alone 인데누가 not 을지워버렸어요 이거무슨캠페인이야이거 You are not alone. Treat yourself now. 모든땡땡이땡땡한것은아니다이런느낌이었는데뭔지아는사람명언이었나뭐지모든염속함수가미분가능한것은아니다으휴으휴이과형아진짜답답하네아야발이과형 한강에서헌팅당했대친구랑치킨먹고있는데30대아저씨같은놈이와서우리23살이래비린내안나냐고계속말걸길래잘모르겠다고하니까이런주있는것같아서요이래서이상한놈인가싶어서아하고웃었는데낚시도좀하고싶고해가지고이러면서결론은우리를낚시하고싶다는거임아여튼그래서자기들뒤에서맥주마시고있다고같이맥주한잔 하자길래우리끼리할이야기있다고했더니한강에괴물나올수도있으니조심하고생각있으시면한번들려주시래어디서픽업아티스트그딴거쳐배웠나멘트야발개구림 아니재밌긴한데뭔가남자들이그냥재미삼아할만한이야기고여자가듣고재밌을만한그런건아닌것같아샐러드님일로와보세요갑자기아저씨가와가지고어어디서비린났나요그래서어뭐얘기한거지어아인어공주가있는것같아서요 지금표정지금표정 개똥씹은표정그래서아됐어요이랬됐어요이랬대여자가그러니까아저씨가언제든지오시라고한강주변에그괴물나온다고그러니까필요하면부르라고했대자기자리어어괴물나온다고 You got it? 괴물영화어어영화괴물 이될것같아이거될것같아안될것같아안돼알았어말도안하네요말도안하네언급할가치도없대 이거는잘생겨도힘들어잘생긴사람은차라리이런얘기안하는게나이게이거는마이너스야내생각에그냥잘생기면은저기혹시같이한잔하실래요하면되는거야뭐어구구절절이런개그맨당해도돼당신이가지고있지않은것을배경으로하는 TV 쇼일수록더좋아할가능성이높다내가가지고있지않은것을배경으로하는 TV 쇼 Did you know that you are more likely to enjoy a TV show if it's based on something that you don't have? 프렌즈모던패밀리아 $1 복권당첨자기념촬영$1 $1당첨후복권사무국가서기념촬영해달라고요구 아요구를해가지고들어준거야 이런걸왜찍나했는데본인이요구를한거야야이종이가더비싸겠어씻는법저거그냥차단해야겠음그런다고내가씻겠냐레알날뭘보는거임뭘로보는거임나는김명숙도포기한남자야김명숙이누구야우리엄마 아들아아들아좀씻어오페라 GX 얘네들도민좀잘쓰지뭐하는거야이게뭔데 뭐들어오는거뭐지금다벗은다음에누구들어오려고하니까문닫는거같은데 우간다액션영화1승진짜 야이거진짜좀너무한다이거는아니여기서뒤돌고있는데여기서안쏘고4명뭐하냐고너무티가나잖아너무티가나잖아
이거 뭐야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너무 웃겨 이게 이 최근 영화입니다. 놀랍게도. 아 이거지 이거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더 알겠어. 재미도 챙기고 액션도 있고 어 이건 무슨 뭐 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애들끼리 놀이터에서 역할 놀이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 난 제다이야. 자, 너는 이제 레이저 총 들어. 자, 내가 간다. 슉, 슉. 아, 쓰러져야지 왜 안 쓰러지는 거야? 하면서 약간 뭐 약간 그런 애들 장난 같... 사람이 12기 샷건 맞았다고 죽는 게 맞냐? 왜? 1800년대에 개발된 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2게이지 맞고 산 인간들만 유전자를 남겼을 거 아니야. 활이랑 도끼 창 같은 것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인간은 유전적으로 면역이니까 현대 전쟁에서 안 쓰이는 거잖아. 그럼 우린 왜 야스 못하냐? 야스를 한 유전자만 분명히 살아남았는데 왜 못하냐고? 바로 논파 돼버렸고요. 저거 뭐 어떻게 뽑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뽑혀 이게? 아니 찔러가지고 가지고 나올 수 있어 저게? 다시 그대로 나오지? 아 종이를 찢어버리는 거구나. 아 떨어진 거구나. 어 떨어지겠다. 꽤 많이 찌르네. 어 됐다. 옛날 인형 뽑기는 내가 뽑기를 이렇게 계속 가져오는 거잖아. 한번 잡으면 끝나고. 근데 그러면은 하나가 안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한번 저 종이 좀 찔렀어. 그죠? 내가 찔렀는데 아까워서 더 찌르고 싶잖아. 그 되게 악명 높은 컴플리트 가챠처럼 메모리 용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만큼 찔렀는데 여기서 포기해? 그럼 다른 사람이 여기서 시작하면 완전 내 손해인데?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거야. 와 무섭네 요즘. 뽑기 전까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어? 나는 보면서 그 생각이 먼저 드네. 머리 잘 썼다 이런 생각. 신중하게 미끄러지네. 미끄러지더라도 신중하게 미끄러져라. 그치 그치 그치. 자세가 중요하지. 어? 낙법 있음. 크로커다일 프렌즈 트리거드 바이 치눅 헬리콥터. 호주 악어 농장에서 치눅 헬리콥터가 지나간 뒤 악어들이 갑자기 집단 으를 했대. 알고 보니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악어들이 짝짓기 상대를 찾을 때 내는 소리랑 비슷해서 생긴 일. 어 그래? 그니까 한마디로 최면 어플이네? 오 소리가 나면은 저렇게 된다고? 악어 집단 최면 어플. 와 대박. 출산율 이렇게 올린다고? 어? 야 저출산 해결 됐네. 어? 하수관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지하방. Everybody, just a little update on my end. Okay, I live in a basement apartment running through this pipe. And that's not even the best part. The best part is my upstairs neighbor's toilet is right there. So I can hear him shit. I can hear him flush. Literally, he had diarrhea three nights ago and it woke me up. 어느 집이 저 배관을 저렇게 해놨대? 낭방비 걱정 없다고? 아니 뭐 냄새가 나지 날까 안 날까는 모르겠지만 관이니까 안 날 것 같긴 한데 기분이란 게 사람의 기분이란 게 자고 있는데 이게 푸푸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어 근데 저기에다가 어떻게 사람을 살게 한 거지. 아무튼 이해는 안 된다만 뭔가 끄름직하네요. 낚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단이 너무 많아 보호종을 해제하고 유해 조수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수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해 조수로 만들어야 된다. 지들 손만 느낄 물고기 잡아먹는다고. 진짜 우리나라 야생동물 혐오는. 저 귀여운 수달을 어떻게 한다고? 천연기념물 수달을 만났습니다. 낚시는 꽝. 하필 수달 가족이 어쩌고저쩌고. 수달 커플 너무 싫어. 유해주스 수달을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고 개체수 조절해야 된다. 에? 레알루다가요? 유해조수는 인간이 아닐까? 수달 연구실에도 자꾸 들어간다고?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 낚시는 그냥 레저지. 이게 뭐 내가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뭐 낚시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레저고 얘는 생계고 내 레저를 방해하니까 유해조수다. 이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생태계를 혼란해야 되는데 인간이 낚시 안 한다고 뭐 우리 인간이 뭐 굶어 죽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그 우마 그 유튜버 우마님 아세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낚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 글만 보고는 그럴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진짜로 많으면 뭐 문제 될 수도. 성심당 튀김 소보루 하루 생산량 많을 것 같은데. 14,000개? 야 씨.
이거 사람이 꽤 많이 필요하겠는데? 저게 시급 3만 원이야? 와, 시급이 3만 원이야? 근데 일이 그만큼 많겠지. 대전 밀가루 가격을 성심당에서 정한다는 소문이 있어. 제가 나중에 일 때문에 한 내년이나 올해 말쯤에 대전 갈 일이 있거든요. 그때 빵을 이만큼 사오려고, 그 짤방처럼 빵을 뒤에 빡빡 챙겨가지고 냉동해서 집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트렁크 한 가득 해가지고. 이게 내가 올린 거네? 뭐 올렸나? 아, 이거 이거 웃겨가지고,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 준비 현황인데 이제 이게 뭐 풀리나 봐. 그 저기, 아니 내가 이런 거 보는 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 챙겨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올렸다고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런 건데, 이게 내가 어디서 본 거야. 이게 내가 진짜 오해하지 말고, 웃겨서 이 업체 명이 웃겨가지고, 제품 명이 웃겨서 제가 그런 겁니다. 절대 이거 뭐 제가 뭐 알아보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방장은 이제 준비해야지. 아니야, 아니라고 임마. 비아그라 복제약인데 이름이 헤라크라, 포르테라, 누리그라. 이 비아그라를 누리그라, 불티스, 뿌리야, 스그라. 이걸 먹으면 스그라. 이걸 먹고 자자. 웃겨가지고. 그날엔 포르테. 그날엔 포르테. 오름. 세지그라.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이름이. 뭐가 세지그라. 아니, 좀 그렇지 않나? 바로그라. 오르그라. 오르그라. 잘 지었네. 오르그라. 커지그라는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아니, 대놓고 그냥 커지그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그냥 있으면 그냥 커지그라도 그냥, 아, 내지 시원하게 그냥, 그지? 제가 만약에 사게 된다면 어떤 걸로 사냐고? 아, 저 진짜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필요 없는데, 굳이 산다면, 자, 굳이 산다면, 만약에, if 산다면, 저한테는, 저는, 난 솔직히 이런 거 싫어. 이런 이름 다 싫어. 좀 별로고, 좀 뭔가, 불티스나 프리아가 그냥 낫지 않나. 뭔가 이 라짜로 끝나는 거는 뭔가 너무 싼마이에 그 이름이. 뭐 그라, 세지그라, 오르그라 뭐 이런 걸 좀 그렇고, 불티스나 프리아가 좀 덜 그래. 좀 안, 그런 약이 아닌 것 같아. 커시딘. 야, 임마. 아니라고 임마. 나중에 성능 보고 고르라고? 필요 없다고 임마. 아, 비행기에서 티맵 켰다가 점수 박살 났대. 445. 이걸 왜 켜, 아저씨? 이게 내비게이션 어플인데 운전을 잘하면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그 점수로 이제 보험료도 싸게 받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켜가지고 신호등 개무시하고, 도로 개무시하고 445로 달리니까 이 미친 새끼 아니야. 네, 너한테는 이 사람은 보험금 이제 개 비싼 거지. 제 점수 보여드려요. 81점. 상위 42%. 별로 안 높네. 팀의 평균이 65점이래. 우매함의 봉우리를 지난 상태. Get your number? Oh, I have a boyfriend. Wait. No. 저 남친 있어요. 무슨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딱 핸드폰 라디언트 랭킹 1. 롤 다이아 뭐 이런 거. Are you on Valorant? I mean, I guess so. Nah, I don't got time for that. 지가 일부러 늦게 네. 걷고 있는데. 기가너드. 기가체드가 아니고 기가너드. I lost brain cell watching this. 나 이거 보다가 뇌세포 잃어버렸대. I will do anything for Radiant One just carry me bro. 여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남자 갖고 해요. 형 나랑 같이 게임해줘 형. 왜 화내? 왜 지가 화내? 아니 지금 가스라이팅 오지네. 뭐 부자라고? What? 로빈훈 부자들의 돈을 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 가난한 사람 정말 고마워요. 난 이제 부자예요. Oh, that sounds bad. 아, 나눠줘가지고 돈을 받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너도 돈을 나눠주는데 받으면 안 돼. 받으면 투자야 투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까? 알아서 기어라, 지읒가나. 오늘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